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진 서재의 주인장 조미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 2022년 HR 트렌드 가트너의 리서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는 기업들에게 비즈니스와 기술 관련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로 1970년대 말에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500대 회사의 70%가 넘는 회사들을 고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리서치나 인사이트는 상당한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리서치 스텝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16,000여 명의 직원이 전 세계 90개가 넘는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트너는 매년 HR의 미래라는 주제로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특히 전 세계 60여 개국 500여 명 HR 탑 리더들이 참여한 2022년 HR 리더들의 탑5 우선순위 리서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 결과는 2022년 당신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HR 리더들은 중대한 스킬과 역량의 구축, 조직 설계와 변화 관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잠재적 리더 확보, 미래 인력 계획, DEI 다섯 가지를 가장 중대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늘 들었던 단어라 새로운 트렌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꼽았던 2022년 비즈니스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HR 우선순위가 왜 그렇게 도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업 조직들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국면이고 지출이 많아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의 탁월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혔고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행에 옮기는 것, 비즈니스를 지속 성장시키는 것, 성공을 위한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것, 비용 적정성을 관리하는 것,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규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작년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실행의 우선순위 강조는 11% 높아졌고 대신 비용 적정성의 관리는 17% 그 우선순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우선순위는 일하는 방식이 대면과 비대면이 섞인 하이브리드 환경이 된 것, 조직 내 턴오버가 증대하고 인재들을 채용하기 힘들어진 환경, DEI 실행에 대한 압력이 심해진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고 리딩하기 위해 HR 리더들이 꼽은 2022년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중대한 스킬과 역량의 구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중대한 스킬인데 이는 새롭게 대두되는 주요한 분야의 필요 스킬과 역량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도전에 기인합니다. 특히 IT나 기술 분야의 새로운 스킬 요건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2018년에 필요했던 직무 스킬 중 3분의 1 정도는 2022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미래의 직무 스킬의 니즈를 예측해 구성원들을 준비시키고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대두된과 동시에 이러한 예측이 자칫 필요 없는 스킬을 훈련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도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HR 영향은 앞으로 조직 내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역할이나 책임과 함께 그 직무를 하기 위한 스킬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이전 경험이나 개인적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조직에서 필요한 중대 스킬의 보유 및 학습 민첩성이 관리에 초점이 될 것이고 광범위한 데이터 기반으로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중대 스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학습되고 구축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HR 리더들이 꼽은 2022 우선순위는 조직 설계와 변화 관리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늘 들었던 전형적인 HR 용어이기도 해서 새삼 새로운 트렌드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HR 리더들의 도전은 워낙 급속한 페이스로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되다 보니 많은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한 예로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2019년 변화 수용도의 반 정도밖에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피로도는 턴오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상의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 경험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HR의 영향력과 능력 여부가 결국 조직 내 신뢰와 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주요 모티브가 되어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즉 HR은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성장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HR 리더들의 2022 세 번째 우선순위로 꼽혔습니다. 가트너 통계에 의하면 구성원들의 반 이상이 현재 그들의 리더가 조직의 위기 상황들을 효과적으로 리딩해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미흡한 다양성 관리가 리더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능력 있고 잠재력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조직의 커리어 성장에 대한 미흡한 지원으로 미래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HR은 특히 미래 인재들과 현재 직접 리더십을 발현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미래 인재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열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진정한 공감을 근간으로 한 리더십을 발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은 프로세스를 넘어서는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성장 의지를 고취하는 세세함, 관계나 소통에 있어서 투명함, 일방적 지시가 아닌 늘 묻고 답을 구하는 소통,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공감을 실천했을 때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 리더들이 더욱 동기부여되고 앞으로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HR 리더들의 우선순위는 미래 인력 계획 관련입니다. 이번 서베이에 참여한 HR 리더 중 반 정도가 앞으로 전개될 일과 인력 관리에 대한 명료한 전략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의 상황으로 조직의 전략적 목표나 계획들이 얼마나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라 인력 계획은 어떻게 변동되어야 하는가가 명료하지 못하다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변화 이후 일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트렌드를 별도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 전개될 일 트렌드 중 각자가 속해 있는 조직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각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요건들도 함께 규명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HR 리더들이 꼽은 2022 우선순위는 DEI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수용성이라 해석되는 이 세 가지는 특히 비즈니스 리더들이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HR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DEI에 대한 오너십 부족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성원들이나 중간 리더십 정도에서는 많은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탑 리더십으로 올라갈수록 여성과 소수 인종 등이 29%, 1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양성의 실행은 어차피 현업의 비즈니스 리더들의 오너십을 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DEI 전반에 걸친 책임과 오너십을
어떻게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지 HR 측면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팔로우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이상 가트너에서 조사한 2022 HR 리더들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HR 트렌드 예측에서 제게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역할이나 책임을 먼저 정하고 역량을 고민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래 일의 트렌드와 직무 변화에 따른 포괄적인 중대 스킬들이 먼저 규명되고 그 스킬들 중심으로 역할과 책임 등이 재해석되는 HR과 탤런트 매니지먼트입니다. 특히 IT나 기술 부문에서는 중대 스킬 중심의 HR이 매우 일반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 미진서재 리포트에서 살펴본 HR 트렌드 관련 보고서에는 HR 트렌드에 대한 예측이 주로 소개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HR 조직 구조와 요구되는 HR 프로페셔널들의 새로운 역량 관련해서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트렌드 가운데 꼭 실행이 필요한 트렌드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을 위한 HR 조직이나 역할, 중대 스킬을 어떻게 규명하고 실제 액션들을 취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즉 HR 트렌드 중 실제 큰 임팩트가 있는 부분들은 분류하고 취합해 반드시 비즈니스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미진서재 리포트에서 소개한 HR 트렌드가 비즈니스를 조력하고 리딩해 나가는 혁신적인 HR로 변환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